네, 오늘 오신 고객님, 이제, 저기, 이제 누나와 이제 남동생하고 오셨는데, 네. 누나 이제 걱정돼갖고 오셨나 봅니다. 예, 이거 이제 전에 이제 작업한 이제 개돼지 작업인데,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눈밀러가 땅땅땅 치면은 자, 사고 나도 이게 볼 수가 없어. 그쵸? 누나가 풀어서 봐야 돼요. 예, 개 같은 경우 저기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여기에 배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다 붙이던가, 예?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붙다는 건이 사람은 참 진짜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멍청이 했느냐. 이 고무 사이로 껴버려서 이게 늘어졌어요, 이게 선이 이게. 이걸 이렇게 일하면 그냥 아저씨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해주세요. 예. 오늘 우리 오신 고객님은,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 오신 거죠? 예. 그 바로 그 씨발 아저씨가 준 돈입니다. 씨발 아저씨. 씨발 아저씨 아시죠? 예, 씨발 아저씨. 예.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된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저기, 오직 저기 누구야? 안철수 때문에 되고, 세월호 때문에 되고, 예. 우리 삼촌은 올해 몇 살이세요? 27명. 예. 미안합니다. 우리 저기, 자, 잡아주실래요? 우리 저기, 이제, 청년들이, 여기 찍어야 되나? 예, 청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야동 보지 말아라. 아니, 야동을 본다고 성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야동은 당연히 나는 그래요. 아동 성착취물 보는 놈들은 죽여도 마땅해요. 그쵸? 근데 야동을 보지 말래. 야동을 갖고 있어도 벌금 때리고, 야동을 푸는 그 사이트는 이제 닫아버릴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 야동은 그럼 형들만 다본 거네. 예. 그러면,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일한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불박카드는, 예, 아무나 꼽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이제, 육수사기가 블랙박스 전용에다 꼽는 겁니다. 이게 홈캠 또는 블랙박스 카드, 대시캠에다 연결하는 건데, 이 아가씨가 하이마트로 가요 해서 거기서 샀는지, 아니면 또는 롯데월드에서 샀는지, 롯데밭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이개 같은 거를 뜯어냈습니다. 예. 저게 나사가 안 들어가. 이거 영업맨이 하잖았어? 예, 맞아요. 영맨이, 왜 영맨 욕하는 게 아니라 영맨이 왜 어디다 매매 꼈느냐. 싸니까. 싸면은 기술이 뭐다? 꽝이겠죠. 예. 안경점에, 그러니까 안과에 갈 일을 안경점에다 맡긴 거예요. 저거는 그럼 원래 있던 블랙박스는 얼마예요? 저거 15요. 예, 15예요. 아주 싸구렵니다. 아주 좋은 거 해놨다고. 아주 좋은 거죠. 잡아주세요. 화질이 아주 안 좋고, 예. 그리고 이게 오래됐고요. 터치가 안 돼요. 네,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내야겠다. 자, 이제 민식이법 이제 좀 쫄리죠. 쫄리죠. 그렇죠. 네, 쫄리죠, 민식이법.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문제. 자, 5.18 유공자가 아시죠? 5.18 유공자, 광주 유공자가 만약에 민식법에 민식이랑 붙었다. 이제 학생을 들이받았다. 초등학생을. 또 어떻게 한다? 학생이 이겨요. 초등학생이. 그리고 삼촌이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야, 담뱃불 좀 꺼봐.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야? 이 아저씨 하면서 차에 뛰어서 비쳤다. 어이구, 어이구. 이러면 삼촌은 바로 이제 300만 원 정도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쵸? 맞죠?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면 초등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무기, 무기. 초등학생 중에 6학년짜리 애가 보수 방송에 와서 하는 소리가 문제양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제는 불박을, 그래서 나는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이 재앙지원 갖다가 이제 우리 아가씨하고 이제 우리 삼촌이 맛있는, 이제 쩝쩝대는 맛있는 이제 저기 이제 저기 뭐야,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냉면을 못 먹고 지금 뭘 하느냐. 그 돈으로 불박을 달아야 돼, 불박살. 왜냐면, 스쿨존에 가면은 20km 달리나 10km 달리나 30km 다 필요 없어. 그냥 받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이유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불박을 왜 달아야 되느냐. 이 새끼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야. 이 새끼 야부리 까고 발에 받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그쵸? 맞죠? 그것 때문에 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자기야! 전화하셨네. 신경을 안 써요, 우리 마누라는. 여기다 둘때딱 그냥 붙이면 뭐다? 나는 호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닦아서 붙여야 돼. 아가씨 네.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되겠나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누나가 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잘 얘가 잘 찍기만 하면 되는데 잘 볼 필요 없다고요? 네. 잘 보여야죠. 그래도 빼고 뭐냐 문제 아니, 있으면 놓고 봐봐. 아까도 이게 왜 그런데 여기다 붙이면 그러면 이게 안 보여서 좋은데 이게 이제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늘만 보고 있더라니까요. 야, 새 찍었죠. 비둘기도 찍고 네. 참부도 찍고. 예, 네, 그래서 좀 닦아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이제 27살이니까 이제 군대 떴습니까? 아니요. 갈 계획입니까? 아니 저는 그거 산업계는 괜찮아요. 뭐 그 상관없는데 자 천안하면 누가 일으킨 거죠? 북한이죠. 네. 미국에 있대요. 문빠 새끼들, 도라이 새끼들. 웃긴 놈들 많어. 자,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저는 중간에 그.